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개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확 한번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피타이저로는 고구마 무게 냉면 육수를 같이 만들어서 에피타이저를 만들어 봤고, 그다음 메인으로는 조개 전골입니다. 외국에도 피시 스프라고 해산물을 꺼내서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입맛과 외국의 입맛의 공통점을 착안하여서 제가 조개 전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자 찰떡파이입니다. 유자로 시럽을 만들어서 찹쌀 반죽이랑 같이 구웠고요. 한국의 이쁘고 맛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가을바다 조개의 욕 한번 빠져보실래요? 예, 가을바다 조개의 욕 한번 빠져보실래요? 그럴까요? 빠져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의 바다에서 잡힌 조개를 이용해서 만든 탕입니다. 정말 침도네요. 네. 오방색으로 화려함을 살린 조개 전골 요리. 모양만큼 맛도 좋을까? 외국 사람 특이 가을에서 피쉬 숲, 클램 숲, 조개 숲은 잘 먹습니다. 예. 네. 문제는 크림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살짝 무겁고 쌀쪄. 하지만 이런 같은 조개 들어가는 따뜻한 물은 많이 먹어도 돼? 살 안 쪄? 그럼요. 그리고 맛이 많으니까 잘했습니다. 예. 굿잡! 예. 저런 조개탕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웬만해서는 안 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 쪄! 굉장히 좋은데요. 아, 조금 아쉬운 게 조개 맛이 조금 약하다. 아. 안에 오징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오징어 국물이 조금 강하다. 아. 예. 에피타이저가 너무 김치 맛이 강해요. 조개로 했다 그러는데 조개 맛이 거의 나지 않고. 그렇다면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자, 네. 한 분께서 엑스페마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자들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준비한 만큼 이곳에서 그 실력을 풀어냈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분이 어떤가 궁금해요. 먼저 동민 학생 어떤가요? 시원하고 이제 섭섭하네요. 예. 본인이 만든 조개탕처럼 네. 시원한가요? 시원하지요. 시원하지요. 다른 친구들처럼 요리 그렇게 멋있게도 못하고 지식도 많이 없는데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입사시켜 주신다면 눈에 불을 빡 켜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불을 빡 켰어요. 저는 제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약간 좀 기분이 약간 심란한데 꿈의 기업에 입사하면 계속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입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구가 작은 사람은 요리하는데 힘들다는 점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데 제가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은 책으로도 요리하고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꿈의 기업에서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멋집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꿈의 기업에 꼭 입사를 해서 노력의 결실을 꼭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최후의 1인을 선발해주세요. 특급 호텔 조리부 입사를 결정할 최종 심사. 이제 심사위원의 선택만이 남았다. 과연 입사에 성공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후의 1인 오징어 순대를 응용해서 만든 오징어 테리입니다. 바다 향을 품은 오징어 요리를 선보인 김대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맛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가을이 준 선물입니다. 전통상 차림으로 한국의 맛을 표현한 김민지. 외국인을 사로잡을 입맛 감자바싸입니다. 감을 이용해 달콤함과 건강함 모두 잡은 서연이. 조개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확 한번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제철 조개로 입과 눈이 즐거운 전골을 선보인 김동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선택을 앞둔 도전자들. 과연 최후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늘의 주인공은 서연이, 김대현 도전자 공동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동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조리에 대한 열정이 아주 큽니다. 열정적이고 창의적이에요.